부산시는 해수 담수화 수돗물이 안전하다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지만 뉴스타파가 검증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부산시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주민들의 말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년 전 결혼해 부산 기장군에 자리 잡은 양정미 씨. 양 씨는 결혼 초 출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신했는데 이제 유산이 되고 이제 태어났는데 좀 잘못되고 사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임신해서 강의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기도 27주 만에 태어났어요. 10년 넘게 기다렸던 아들 강희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걱정해 밖으로도 잘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이제 겨우 건강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자는 아이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다음에 많이 이제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겨서 이제 안전기 들고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바닷물을 식수로 그것도 기장 일광, 장안, 성적만 딱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이 생각을 했어요. 뭐지?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저 혼자 봤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 애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이에게 어떻게 원전 수돗물을 마시게 할 수 있냐는 강희 엄마의 걱정은 지나친 기호일까? 부산시는 여러 차례 기장 군민들에게 해수담수화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NSF 보고서입니다. 수질 안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미국 국제위생재단의 247종 모든 수질 기준 통과. 특히 삼중수소를 포함한 58종의 방사성 물질은 모두 불검출되어 안전합니다. 그 방사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우리 수질 연구소 같은 경우에 매주 분석하고 미국에는 매달 이렇게 수질 의뢰를 해서 계속 그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이 안전하다 말합니다. NSF 측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산 상수도에서 보낸 샘플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것일 뿐 NSF가 수질에 대한 인증 또는 상수도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샘플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를 통보했을 뿐 NSF 보고서가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수돗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수질 연구소 그리고 부경대학교 미국 NSF 예, 검사를 이제 네 개 기관에다가 방사능을 총 72종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NSF 보고서입니다. 방사성 물질에 ND라고 쓰여 있습니다. Not detect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거기에 기준에 다 만족했고 방사능은 다 불검출됐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돗물보다는 더 안정이 검증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D는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계의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기계 나오면 더 낮은 값도 질 수가 있겠지만 또는 오래 측정하면 조금 더 낮은 값을 잴 수 있습니다. 검출 한도 이하로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불검출이라고 읽습니다. 부산시는 방사선 물질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낮은 농도의 방사선 물질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주로 환경단체에서 기준 없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 낮은 농도 100mSv 밑에라도 위해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요. 주로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낮은 농도에서도 위해성이 있다는 추정 근거치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근거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방사선 물질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LNT, 암 발생 위험에 대한 선형 비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수질 안전에 관한 미국 환경보호국 EPA의 공식 문서입니다. 역시 적은 양의 방사선 물질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환경보호국이 방사능의 발암 가능성을 평가할 때 LNT 모델을 거부해야 하며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보호국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든 방사성 물질을 A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 위험 사이에는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있으며 어느 수준 아래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문턱값은 없다고 추정된다. 의학적 근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학적 안전 기준치가 있으면 교과서에 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그냥 피폭력하고 암 발생 비례한다. 이렇게 기술돼 있죠. 95% 안전한, 99% 안전한 물은 거꾸로 말하면 5% 불안한, 1% 불안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95%, 99% 걸러지는 물 받기 싫다. 1%, 5% 우리 아이한테 계속 축적이 된다. 그럼 나중에 이 애가 암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나 이 물 못 먹겠다.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답변이 똑같더라고요. 안전합니다. 미량이라서 괜찮습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어겼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유해 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발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초음파, 중음파 실시간 분석기잖아요. 예예. 이거 그 도입이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발주가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작년 말부터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